최재훈 삼성 SDI 사장이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서 품질과 수익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삼성 SDI를 2030년 글로벌 톱티어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삼성 SDI는 미국 진출을 공식화하며 스텔란티스와 미국에서 연산 23기가와트시 이상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 사장은 현재 부지 선정은 어느 정도 마친 상태로 조만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스텔란티스와 조인트 벤처를 준비하면서 현지 캐파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자체적인 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최고의 품질과 수익성 위주의 질적 성장을 통해 2030년 글로벌 톱티어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삼성 SDI는 이날 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 선임, 그리고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세 가지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